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자폐 발달장애 조기 진단, 조기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보시면 생후 10개월 된 경우에 어떻게 자폐를 조기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 발달장애를 어떻게 조기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그 강의 이어서 이제 14개월에서 15개월, 16개월 된 아동들에 대한 자폐 발달장애 조기 진단법에 대한 그 강의를 갖다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현재 14개월, 15개월, 16개월에 대한 그 검사법 자체가 그 에이도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 부분은 제가 임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진단의 노하우이기도 해요. 그걸 갖다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개월수, 이제 18개월 미만의 아동들, 18개월이 안 된 18개월 미만의 아동들은 여기서 말씀드린 안내에 따라서 자신의 아이를 갖다 측정해 보면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시기 때 발견할 수 있으면 너무도 치료가 아주 용이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목은 14개월, 15개월, 16개월 아동의 자폐 발달장애 조기 진단법이라고 얘기했고요. 14개월, 15개월, 16개월 부제는 아동의 자폐 발달장애 자가 진단법 네 가지. 자가 진단할 때 네 가지 항목을 한번 살펴봐라라는 이런 결론을 가진 그 내용을 갖다 좀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이 14개월에서 16개월은 조기 진단의 최적기입니다. 이때가 조기 진단하기에 가장 최적기예요. 정확도도 높은 시기예요. 현재 그 미국에서 진행했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에이도스를 이용해서 조기 진단을 갖다가 했을 때 이 정확도가 에이도스를 이용해서 해봤을 때 12개월, 이게 12개월 때부터 할 수 있거든요. 에이도스 토들러 같은 경우는 12개월에서 14개월 경에 했을 때 자폐라는 진단을 내린 아이들을 장기 추적하니까 50% 가량만이 자폐 아동으로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0%는 12개월에서 14개월 아동들은 자폐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아이도스로 검사를 해서 진찰을 했다 하더라도 50% 정도만이 이제 정확도를 갖다 보이고 50%는 일반 아동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도스가 부정확, 이런 아주 12개월에서 14개월 아이들한테는 진단의 부정확성들 나타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2개월에서 14개월 사이에는 아이가 자폐적 경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호전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느 경우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연구에서 보니까 14개월에서 16개월 사이 경우에 자폐로 분류된 아이를 갖다 장기 추적하니까 79%가 자폐로 유지가 됐다 합니까? 그러니까 80%가량 열의 8명은 그러니까 12개월, 14개월에서 16개월 때 이 자폐로 분류된 아이들은 80%가량이 장기 추적에도 자폐로 고착이 돼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높은 그 정확도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더 이제 의미 있는 거는 그 10%가량은 자폐 진단은 벗어났지만 자폐 흔적이 남아있는 아이였고 또 10%가량은 정상아동인 게 아니라 다른 질병을 가진 아동이었다. 14개월에서 16개월 때의 아동들 갖다 자폐 진단을 갖다 한대 했을 때 80%는 거의 비록 일부가 자폐가 아닌 다른 발달장애로 분류가 됐을 연정 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있다라는 것은 거의 100% 정확도가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4개월에서 16개월은 이 조기 진단을 해낼 때 최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14개월에서 16개월 사이 이 아이가 자폐라고 분류가 된다면 거기서 오류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그 자폐로 고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때 왜 14개월에서 16개월에는 이런 정확도 있는 진단, 조기 진단이 가능하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요 간단히만 할게요. 이때 사회성 발달이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언어를 이용해서 상호작용이 증가하고요. 그러므로 인해갖고 발달장애 이상을 갖다 명확하게 부각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실제 사회성 자체의 행위가 떨어지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예요. 두 번째는 14개월에서 16개월에 신경학적 퇴행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자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폐는 태어나면서부터 발달이 느린 경우도 아주 일부 예외이고요. 대부분은
정상 발달하다 퇴행을 거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14개월에서 16개월 사이가 신경학적 퇴행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의 이상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6개월 전후로 해서 퇴행하는 것들을 갖다 확인하기가 쉽다는 걸로 그 도표가 나와 있던데, 제가 임상적으로 계속 확인해 보면 한국 자폐 아동의 평균 퇴행 시기, 즉 눈 맞춤이 소실되는 시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균 퇴행 시기라면 눈 맞춤이 소실되는 것이 아주 명확해지는 시기는 대략 12개월 전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14개월, 15개월, 16개월이면 이미 눈 맞춤이 소실된 상태에서 이상 상태, 발달 지연 상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정체 및 퇴행이 존재하면 자폐를 확진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4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한번 1차, 또 아닌 발달 장애, 사회성 발달 장애를 1차로 확진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기로 조기 진단에 조금 더 적극화되어야 되는데요. 간편한 조기 진단법이 현재로 개발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진단법의 핵심 몇 개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1, 2, 3, 4,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앞에 세 가지는요, 사회성 평가 세 가지 핵심 항목이에요. 첫 번째 눈 맞춤, 두 번째 원거리 호명 반응, 세 번째 특정 동작 시 사물보다 사물 위주로 관찰, 행동하는 걸 관찰하는 것.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 맞춤과 호명 반응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사회성 발달 장애를 조기 진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14, 15, 16개월.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 시기를 넘어서서 하면 눈 맞춤이나 호명 반응 같은 경우 훈련적으로도 구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4개월, 15개월, 16개월, 내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해갖고 아이하고 좀 더 놀아주고 나를 쳐다봐라고 계속 유도한다든지 호명 반응을 갖다가 강화제를 쓰면서 유도하면 아이는 눈 맞춤을 갖다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회복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눈 맞춤을 갖다가 훈련해서 좋아지거나 호명 반응이 훈련해서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씩 나이가 먹은 다음에요. 이 14개월에서 15개월, 16개월 이때는 훈련적으로 눈 맞춤을 만들기 이전에 그냥 자연적으로 눈 맞춤 상태가 어떠한지를 갖다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눈 맞춤이나 호명 반응을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이 사회성 발달 장애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눈 맞춤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봐야 됩니다. 즉 아이가 눈 맞춤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눈 맞춤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포커스가 있어요. 눈 맞춤을 이용한 의사소통. 지금 눈 맞춤으로 발달 평가가 가능한 시점인데, 눈 맞춤과 눈빛 교환만으로 감정 전달 및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의 포인트예요. 감정 전달. 아이의 눈빛이 희노애락을 다 표시해낼 수 있고 아이의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 눈빛만으로 아, 애가 무엇을 원하는구나, 애의 느낌이 어떻구나, 애 감정 상태가 어떻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이럴 때 어떤 노력이 기울여지면 안 됩니다. 아이가 엄마가 눈 맞춤을 유도하려고 날바 한다든지 이런 평가에서는 특별한 노력 없이 이 시기 눈 맞춤이 없거나 약하다는 문제라는 거죠. 예? 특별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엄마에 대한 눈 맞춤이 감정 전달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선 처리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눈 맞춤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사회성 발달의 장애가 만들어지겠다고 봐야 되고요. 호명 반응은 원거리 호명 반응이 됩니다. 가까이서 대고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자극을 내게 되면 아이가 실은 여러 가지 호명, 청각적인 반응에 의해서 다양한 자극이 가기 때문에 아이가 호명 반응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적어도 1.5m 이상, 2~3m 이상에서 누구야 그리고 호명, 원거리 호명을 했을 때 아이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근거리 호명 반응은 생후 6개월 때 형성이 되고요. 아이가 나이가 먹었을 때 근거리 호명 반응에 대한 반응을 하기 훨씬 쉽습니다. 원거리 호명 반응이라는 호명 반응 전체 실질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요. 생후 14개월이면 원거리 호명 반응을 갖다가 특별한 유인이나 노력 없이도, 특별한 유인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서 호명을 한다든지 아이가 어떤 감각적인 거나 먹을 걸 갖다가 자극하면서 호명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유인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호칭을 부리는 단 일반적 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명을 했을 때 특별한 유인 없는 호명에 원거리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정상적인 호명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동사 없이 사물보다 사람을 위주로 관찰하는지를 갖다 봐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진행이 된다든지 사회성 발달 장애가 진행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사람보다 사물을 위주로 관찰하는 게 경향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놀이를 갖다가 하고 있을 때 그 놀이를 갖다가 방해를 하게 해서 물건을 쓱 뺏어주면 일반 아동은 사람을 이렇게 보거든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의도가 뭐지?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본다고요. 이동하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으로 퇴행하는 애들은 이동이 물건의 이동 자체를 관찰한다고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물건을 이렇게 뺏으려고 들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을 하는 애들은 그 물건을 잡고 방해했을 때 사람을 이렇게 본다고. 너 의도가 뭐야? 그 다음에 눈빛으로 사인을 보내죠. 줘. 주세요. 한대든지, 이게 왜 그러세요? 라든지, 갸우뚱 한대든지, 실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가게 되는데, 이런 의사소통 없는 행위를 갖다 하게 되죠. 사물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 비눗방울 같은 놀이를 통해서도 비눗방울을 갖다 즐겁게 하다 일시적으로 멈춰버린다든지, 그러면 아이가 비눗방울을 갖다 보면은 방울 링을 갖다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러지? 기대한 차는 해주세요 라는 어떤 의사소통을 갖다가 사람을 보고 시도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또래 아이들을 볼 때도 또래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이고 애한테 흥미를 보이는지, 또래 아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갖다 흥미를 보이는지 이것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즉 특정 동작 시 이 아이들이 사물에 대한 관찰보다도 사람 위주로 관찰 반응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자, 이렇게 사회성 평가 항목에서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눈맞춤, 즉 감정 교류, 의사소통을 갖다 동반한 감정 교류를 갖다 가능한 눈빛을 하는지, 원거리 호명반, 특별한 자극 없는 상태에서 원거리 호명반이 가능한지, 세 번째로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 사물보다는 사람을 먼저 관찰하는지, 이 세 가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의심을 바로 하고 바로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어요. 사회성 퇴행이 나타나면 자폐가 명확합니다. 이 5자네요. 자폐가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14개월, 15개월, 16개월이 보통 가장 많은 퇴행 패턴이 12개월을 전후해서 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4, 15, 16개월에는 사회 발성 발달에서 퇴행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한 90% 정도는, 80% 정도는 이 시기에 퇴행의 징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퇴행 징조를 갖다 관찰할 수 있으면 자폐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 발달 패턴을 보이다가 퇴행하는 패턴으로 들어가는 그 소아의 뇌 신경질환은 자폐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가장 흔한 걸로는 대표적으로는 자폐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성 발달에서 정체 및 퇴행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체는 언어 정체가 가장 큰 특징일 거예요. 언어 정체 현상에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은 엄마를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등장해야 됩니다. 만약 이 시기에 되도록 말이 늦을 수는 있는데 엄마라는 호칭이 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늦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맘마까까 먼저 하고 엄마를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언어 정체 현상이. 아니면 이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퇴행 현상이 있으면 이거는 곧바로 확진을 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앞에 1, 2, 3, 세 가지 있잖아요.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이나 이 물건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퇴행 현상이 있으면 이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진행이 되고 있는 초창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퇴행 현상이에요. 퇴행 현상이 관찰되면 이거는 즉 히스토리상으로 이 아이가 전에 하던 게 사라진다, 없어졌다. 사회성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하던 게 없어졌다 되면 이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진행되는 걸로 아주 강력하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퇴행을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언어 퇴행 현상이 있어요. 사용하던 언어가 점점 소실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발화 양 자체가, 말이 많던 애가 말이 점점 없어지면서 발화 양이 감소하고요. 발음도 퇴행하게 됩니다. 할 줄 알던 발음이 점점 이상하게 되게 되죠. 언어 퇴행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눈맞춤 퇴행 현상이 있죠. 점차 멍한 눈빛으로 퇴행을 하면서 눈맞춤이 감소하게 됐고요. 호명 반응이 감소하는 것도 점점 확인이 되죠. 호명의 빈도가 감소합니다. 전에는 뭐 10번 부르면 9번이면 쳐다본 애가 8번, 7번, 6번 점점 줄어듭니다. 모방의 감소와 상호작용의 감소가 있고 얼굴 표정이 점점 무표정한 표정으로 바꾸죠. 같이 놀던 애가 점차 혼자 놀면서 엄마가 사라져도 엄마를 찾지 않는 아이로 변한다. 이런 사회성 측면에서 퇴행현상이 존재를 하더라. 한두 달 전보다 아이가 하던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 안 사라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퇴행현상이 존재한다면 14개월, 15개월, 16개월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진행되는 것을 거의 확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14개월, 15개월, 16개월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 진단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고 정말 황금기예요. 이때 확인해서 오시면은 글쎄요, 한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정상아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상아동으로 될 수 있도록 회복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게 세 가지죠.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눈맞춤이 감정스러운 눈맞춤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호명반응의 감소, 원거리 호명반응이에요. 자극 없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로는 그 특정 계기에 물건에 대한 관찰보다 사람 관찰, 사람의 의도를 관찰하는지 보셔야 되고, 네 번째는 사회성 퇴행현상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회성 퇴행현상이에요. 사회성 퇴행현상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세 번째 아이가 관찰하는 방식을 갖다 관찰해야 돼요. 아이가 물건을 위주로 관찰하는지 사람을 위주로 관찰하는지 이게 또 두 번째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눈맞춤과 호명반응을 갖고 아주 명확한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4개월, 15개월, 16개월 사이에 자신의 아동을 꼭 확인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지금 자가 진단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즉각적으로 찾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